철권판에서 일어난 사건과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는 새로운 콘텐츠 아빠킹의 철판 철설 1화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볍게 아빠킹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꽤나 오래전 철권 CX BR이 가동되던 시기였는데요. 중학생 3학년이던 아빠킹은 주말이면 부천으로 항상 오락실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왜 찾아갔냐고요? 아, 주말에 만날 친구가 없어서. 현재 철권7은 온라인 게임이 되었지만 철권 CX BR 때는 오프라인 게임이어서 무조건 상대방이 오락실에 있어야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락실에 도착한 아빠킹은 상대방을 찾고 있었고 때마침 자주 오락실에 오시는 줄리아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곧바로 저는 코인 3개를 넣었고 뉴챌린저를 외쳤죠. 당시 저는 화랑이라는 캐릭터를 연습 중이었는데 잘하지는 못해서 로하이 영로하이라는 날먹 기술만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철권의 기본은 날먹 기술이죠. 오! 미친 덤벼 덤벼. 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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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날먹 기술을 10초 동안 반복하면서 마지막 라운드를 땄는데 아저씨가 웃으면서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제 쪽으로 와서 저는 처음에 약간 쫄았는데 제 머리에 톡 하고 손을 올리시길래 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나를 칭찬해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그 아저씨의 손에 힘이 빡 들어가더니 야 그렇게 게임하면 지민이야? 하시더군요. 와 머리는 아프고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네? 주위에 있던 팀원 형들은 제가 네라고 소리 지르는 걸 보고 저를 쳐다보았고 아저씨도 당황한 나머지 밖으로 나가시면서 그 사건은 일단 락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오락실을 가면은 서로 게임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요새도 오락실을 다니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부천에서 예전에 있던 그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